안녕하세요. 에너지 시스템 설계 8조 LG중지조입니다. 의료 폐기물의 처리 방안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의료 폐기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병원 내 이동 과정, 소각장에 대해서의 문제점을 각각 살펴본 후에 개선점 및 한계와 결과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료 폐기물의 정의입니다. 의료 폐기물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의사체 등 보건 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환자들이 먹고 버린 음료수 캔이나 병원으로 배송되는 택배 포장지들 같은 일반적인 폐기물들을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입니다. 또한 포도당이나 영양제가 담겨있던 링거 병이나 혈액, 체액, 분비물이 묻지 않은 붕대와 의료기기들도 일반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의료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격리 의료폐기물, 조직물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혈액오염 폐기물, 태반, 일반 의료폐기물, 이렇게 총 8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중 일반 의료폐기물이 73.36%로 가장 많이 배출됐습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등을 말하며 거즈와 기저귀가 주로 배출됩니다. 유일하게 재활용되는 부분은 태반인데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원 내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 양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복지 제도 등으로 인해 의료시설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의료 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15만 톤에서 2017년 22만 톤으로 약4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 폐기물의 증가는 앞으로의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의료 폐기물은 맡겨버리면 끝인 양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 멸균 분쇄 시설을 소지하고 있는 병원은 단두 곳뿐이며, 나머지 모든 병원들은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맡겨버리면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소각 처리됩니다. 혼합 배출 문제입니다. 병원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 내 직원들과 환자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계 폐기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반 폐기물들이 분리 배출되지 않고 의료 폐기물과 함께 혼합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폐기물 배출량 증가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왼쪽 표는 매년 증가하는 처리 비용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요양병원의 연간 비용 증가액 최대 1,800만 원까지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폐기물의 증가는 처리 비용 증가를 야기합니다. 처리 비용이 증감에 따라 병원은 폐기물을 더 낮은 가격으로 처리하기 위해 더 멀리 있는 처리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처리 비용으로 생기는 손해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킵니다. 또한 처리를 미루어 불법 적재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폐기물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적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부산 의사회관 지하에 의료 폐기물이 4톤이나 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건물의 인근에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10여 개나 있고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으며 불과 3,400m 거리에 지하철이 단 두 곳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는 도심에서 가장 많은 불법 적재 사건이고 대구 달성군에선 최대 140톤의 불법 보관창고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우리 학교와 가까운 전남대학교 병원의 폐기물이 관리되지 않고 적재되어 있는 사진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폐기물량이 증가하면 소각장 부족으로 인해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불법 적재가 많아집니다. 이는 다시 처리해야 될 폐기물을 미루어 대어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설명드린 악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중 이동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바로 운송거리 증가 문제입니다. 처리시설의 지역 불균형과 입찰 경쟁으로 인해 대부분 병원에서는 발생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정 폐기물을 소각 옮겨 허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격리 폐기물로 분류된 의료 폐기물조차도 수백 킬로미터까지 장거리를 이동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운송 중 강우나 차량 사고로 인해 2차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14곳의 소각장 중 대부분 소각장이 경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의료 폐기물은 경북 지역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북 지역 주민들은 많은 반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지역 갈등과 같은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문제점을 낳게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은 발생한 주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주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경우 발생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의료시설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중국과 같이 발생지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네 국가의 공통점은 바로 보편적으로 발생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과정 추적 체계, 소각 외 다양한 사용 기술을 사용하거나 권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장거리 이동에도 제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문제는 소각장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병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의료 폐기물의 93%는 위탁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미세한 수치인 7%만이 자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발생된 중 93%는 소각, 혈액, 체액 등은 배수 처리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재활용, 멸균, 분쇄 순서입니다. 다음은 소각장 용량 부족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국에 총 13곳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곳이 경상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의료폐기물의 대다수를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소각 용량 대비 비율이 115%로 소각 용량인을 100%에 15%를 초과하고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의료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 소각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소각장 문제에 소각 용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부족하면 소각장을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 소각장을 건설하면 해결된 문제냐라는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지역의 주민분들은 의료폐기물 수거장 건립에 매우 반대하는 님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님비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폐기물 수거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의료폐기물 수거장은 도시폐기물 수거장에서보다 다이옥신의 전구물질인 염소의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속이 함유된 의료폐기물을 성분사 중유상 비율도 아연의 경우 일반 폐기물 소화도 문제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의 개선점이 한계입니다. 먼저 소각장 증설을 하지 못한다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의 양을 줄여야 할 텐데요. 이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배출, 일반 폐기물 전환, 밀균 분쇄시설 확대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분리배출을 제외하고는 한계가 존재해서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어떤 점이 한계인지에 대해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분리배출입니다. 병원에서 버리는 바나나 껍질, 담뱃곽, 주사기, 포장용기, 비닐봉지 같은 일반 쓰레기들이 의료폐기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분리배출을 확실히 해서 일반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각장 용량 초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 시범사업에서 1.24%를 감축했는데요. 규모가 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은 10% 이상으로 의료폐기물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참여한 병원은 1.69% 감소한 데 비해 비참여한 병원은 오히려 폐기물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분리배출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폐기물 중 기저귀, 거즈, 붕대 같은 일반 폐기물이 7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근 의료폐기물로 묶여있는 기저귀를 해외처럼 일반 폐기물로 전환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리업체와 일부 연구에서는 기저귀도 감염성 위험이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 제외하자는 의견과 감염균의 위험이 있으니 안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국내의 한 대학 연구팀이 기저귀에 포함된 감염균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중 폐렴균은 2014년 법정 감염병 제2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래프와 같이 감염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 밀균 분쇄시설입니다. 밀균 분쇄로 자가처리를 실시하면 소각의 비율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의료폐기물 관리가 환경부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밀균 분쇄 처리가 소각 처리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료폐기물 관리가 환경부로 이전되고 안전성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통해 소각에 중점을 두면서 현재는 소각 비율이 93%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밀균 분쇄시설이 소각 대신 일부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너무 소각 처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가 처리 시설을 두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병원의 수익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가 처리 시설 대신에 카페나 편의점으로 임대 수익을 내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재도 경제성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밀균 분쇄 시설 같은 자가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병원에서는 자가 처리가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서 소각장 문제를 자가 처리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밀균 분쇄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병원 근무자들의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가처리 비율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국내 의료기관은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료폐기물을 안정화시키지 않고 외부 업체에 바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되는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은 소각뿐 아니라 밀균 처리 시설, 자가 처리 시설,
그리고 분쇄시설 등 매우 다양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이 사실상 속박으로 일어나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심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생지와 근거리 처리 원칙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량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불법으로 방치, 적재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각 중간처리업체 시태를 명확히 파악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하는 방법과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 방안과 분리배치 비율을 높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하여 부족한 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 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기반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각처리, 화학적처리, 고온멸균처리,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멸균처리 등 여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에서 멸균 분쇄 자가처리를 권유하고 있지만 학교보건법상 학교위생정화구역 반경 200m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멸균 분쇄시설 설치금지법이 있어서 자가처리 입지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자가처리 확대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각장 용량 부족 문제를 일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 조치를 하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 발생농가 주변의 이동을 통제하고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매몰해 관리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전염 가능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방치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은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증가하게 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소각 중심의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을 멸균과 소독 등으로 다양화하고 의료기관 자체에서 의료폐기물을 무해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8조 애지중지팀의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